6월은 오디의 계절인가 봐요. 오디가 아주 잘 익어가고 있어요. 오디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 눈에 좋다고 하고요. 또 당뇨, 빈혈,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앵두도 잘 익어가고 있는데요. 앵두는 변비 예방, 피로 회복, 호흡기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제철일 때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금방 딴 건데 오디가 완전 까맣게 익었는데? 작년 이맘때. 와, 이거 오디가 사이즈가 왕오디. 이거 보세요. 왕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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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달아. 오, 너무 맛있어. 새콤. 와. 어우, 새콤해. 이거는. 이건 좀 덜 익었다. 좀 덜 익은 건 새콤하고. 와. 이렇게 금방 나무에서 따가지고 먹으면. 와, 진짜. 사서 먹는 맛하고 너무 달라. 달리죠. 아, 손이 이렇게 물드는 거 봐. 이걸로 오디청? 오디청도 담아도 되고. 아, 오디청 담가서 갈아가지고 에이드 만들어 먹으면 좋겠다. 에이드. 에이드, 그 탄산수 하고 섞어서. 아우, 잠깐만, 이거 앵두는. 아, 앵두. 어, 이것도 그렇게 아니신데? 알콩. 알콩. 맛있다. 가을아. 제가 취미생활로 목공을 아버지께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기초로 나무 자르기를 연습하고 있어요. 앞으로 작은 인테리어 소품들을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10년 전에 전원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취미로 나무 테이블이나 그네 등을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반응이 좋아서 주변에서 주문도 많이 들어오신다고 해요. 혹시 저도 아버지 재능을 닮지 않았을까? 살짝 기대 좀 해보려고요. 제가 다른 일을 하니까 가을이가 심심해서 놀아달라고 해요. 주말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동안은 많이 놀아주려고 해요. 우리 가을이는 제가 배 만져주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제일 귀여워요. 제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가을이 새 집을 만들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가을이 집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세요.